길거리 닌자 타라팽이. 타라, 더욱 멋있는? 언밸런스라서 더 멋있는? 방구팽이를 만들어 볼게요. 방구팽이. 보라색 두 장, 핑크색 한 장, 총세 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우선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손잡이. 손잡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해주세요. 이렇게 두고 세모 접기 두 번 펴서 또 한 번 세모 접기. 다음에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가지고 세모를 접을게요. 세모 4개 접을게요. 우리는 팽이의 전문가들이라서 손잡이는 빨리 접을 수 있어요. 4개를 접고, 이번 손잡이는 흰색이 보여서 돌아갈 때 더 멋있거든요? 흰색이 보이기 때문에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접었으면 뒤로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서 하나, 둘, 셋, 넷 끝부분 가운데로 세모 네 개를 접을게요. 세모 4개를 접었으면 또 돌려주세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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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끝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 4개를 접을게요. 셋, 4개. 4개를 이렇게 접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세모를 두 번 접을게요. 세모, 산모양 펴서 또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산모양 세모, 산. 그 다음에 펴서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뒤쪽으로 네모 접을게요. 네모. 그 다음에 펴가지고 또 다른 쪽도 뒤쪽으로 이렇게 네모를 접을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뒤로 돌려보세요. 그럼 지금 방금 접은 선에 의해서 이렇게 내가 안으로 이렇게 모아주면 손잡이가 만들어지거든요. 완성. 그 다음에 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프레임은 이번 프레임도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거든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를 두 번 접을게요. 세모 접기 펴서 또 세모 접기 그다음에 펴가지고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를 네 번 접을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을 접었으면 그 상태 그대로 또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세모를 접어줄게요. 4개.
이렇게 됐으면 여기 뾰족한 부분, 가운데 뾰족한 부분을 여기 귀퉁이에 맞춰서 세모를 접어주세요. 네 군데 다 뾰족한 부분 여기 가장자리 이쪽도 뾰족한 부분을 가장자리로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도 세모를 4개 접었으면 이렇게 이 상태로 잡고 한 군데, 두 군데 위아래 위아래 아무 쪽으로 위아래 부분은 뒤로 돌려가지고 뾰족한 부분 위아래 어느 쪽도 상관없어요. 중심으로 이렇게 세모를 중심으로 접어주세요. 위아래 이쪽 했으니까 그 반대쪽 반대쪽도 중심에 세모를 이렇게 접어주세요. 뒤로 돌려보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로 생겼었는데 위아래를 이렇게 접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둔 상태에서 뾰족한 부분을 여기다가 세모로 접어주고 세모 그 다음에 지금 뾰족한 부분 있는 쪽 거기에 맞춰서 똑바로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서 이렇게 돌려볼게요. 또 이쪽 뾰족한 부분은 여기까지 세모 한번 접어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길쭉하게 위에는 한번 접고 두번 접었어요. 밑에는 한 번만 접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네모 형태가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길쭉하게 있으면 세모를 한 번 접고 또 한 번 접고 위에는 그 다음에 밑에는 세모를 한 번만 접은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다른 거랑 조금 모양이 틀려요. 이렇게 네모 프레임에 얘는 딱 접어가지고 네모 여기 네모보다 더 툭 튀어나왔어요. 프레임 완성. 그 다음에 본체를 접어볼게요. 본체는 흰색이 보이게 하고 네모 접기 두 번, 세모 접기 두 번을 접을게요. 네모 접기 또 펴가지고 또 네모 접기 네모 접기 다 접었으면 이제 세모 접기 접을게요. 세모 접기 두 번 펴가지고 돌려가지고 또 세모 접기 다 펴가지고 이 뾰족한 부분을 가운데로 가져와서 세모를 4개 접을게요. 하나 둘 셋 넷 4개를 접었으면 여기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반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위쪽도 똑같이 가로 중심선에 맞춰서 네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위에 열고 밑에도 다시 열고 해서 이 밑에 한 칸, 이 밑에 한 칸을 다시 얇게 1cm짜리 길쭉한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 뾰족한 부분을 가장자리에 맞춰서 세모를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세모를 이렇게 접어놨으면 원상태로 얘를 작은 거를 하나 접고 큰 위에도 반 접고 그 다음에 밑에는 1cm짜리 위에는 2cm짜리 덮여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주고요. 여기 끝부터 여기 끝까지 대각선으로 꼬깔 삼각형을 하나 접어주고요. 여기는 1cm, 여기는 꼬깔 삼각형. 그럼 이쪽은 이쪽도 1cm를 접는 거예요. 돌려서 접을게요. 1cm. 밑에 쪽 1cm 접고, 위에는 꼬깔 삼각형 접고, 이쪽 옆에도 1cm를 접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다 손가락을 깊숙이 넣고, 위에서 꽉 눌러주세요. 그러면, 세모가 만들어지면서, 세모를 눌러 접기 해주시고, 원상태로, 이렇게, 반으로 1cm를 접어서 원상태로 해놓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됐죠? 다음에 펴가지고 이 세모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그냥 여기 이 대각선에 맞춰서 반으로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접어주고 원상태로 1cm를 이렇게 닫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만 접으면 완성이에요. 여기 끝부터 여기 끝부터 이 끝이 여기 이 끝이 여기 흰색의 뾰족한 부분에 오면 돼요. 여기서부터 접을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여기 끝부터 여기 흰색의 뾰족한 부분에 딱 그 선이 일자로 쫙 내려오게 접고 여기도 너무 뾰족하게 튀어나왔으니까 안으로 해가지고 조그맣게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꼬깔 삼각형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원상태로 다시 딱 접어서 정확하게 이렇게 대각선이 이쁘게 되게 완성이에요. 본체 완성. 그러면은 세 개를 결합을 시켜볼게요. 우선 이렇게 길쭉하게 한 상태에서 위에는 한 번 접고 두 번 접었죠? 밑에는 한 번 접었죠? 이 프레임을 밑에 있는 1cm를 열어서 프레임을 넣고 위에 있는 대각선을 열어서 프레임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닫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닫고 이 밑으로 프레임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위에 꼬깔 삼각형도 닫고 여기 1cm 부분 옆쪽에 1cm 부분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끝부분, 여기 끝부분은 이 팽이의 프레임에 이 세모 끝부분 거기서부터 이렇게 세모를 접어주세요. 여기 이 중간 프레임의 세모 끝부분부터 딱 길쭉하게 지나가는 선으로 세모를 하나 접고 중간 프레임의 세모를 열어서 밑으로 이렇게 하고 얘를 위로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손잡이를 넣어볼게요. 손잡이는 이 네모 방향으로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손잡이가 이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쪽은 프레임에 세모가 위로 한 장 올라와 있고요. 이거는 언밸런스형으로 꽃갈 삼각형이 위에 있고 여기도 언밸런스라서 조금 보여요. 그게 더 멋있는 거예요. 완성. 그 다음에 그냥 펜으로 길거리 닌자 타라의 눈을 그냥 뾰족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완성이에요. 가운데 손잡이랑 흰색이 멋있어요.